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초보사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이 산행을 뒤로 하고 이제 송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들로 나와서 약초를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이 자그마한 게 조롱조롱 날린 이 식물이 돌콩입니다. 콩의 원조이죠. 그러니까 일반 콩보다는 엄청 작아요. 이렇게 굉장히 작게 올망졸망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습니다.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이봐봐요 여러분. 원래 열매는 모든 열매가 이렇게 많이 풍성한 것 같아요. 열매 종류는 제가 본 이걸 이렇게 보면은 열매 종류는 참 잘 맺힌 것 같아요. 잎은 콩잎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만 작아요. 개체가 이거는 작고 그 다음에 색깔을 제가 과연 익으면 어떤 색이 날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이 하나를 해쳐봤는데요. 덜 익었을 때는 이렇게 푸른색이 약간 푸른빛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 다행히 또 익은 게 있어서 보니까 이 대두콩처럼 노란색은 아닙니다. 여러분 이런 색이 나요. 그러니까 갈색 비슷한 콩 껍질 색깔에서 조금 더 다른 요런 색깔이 나면 노란색은 아닙니다. 여러분 네. 와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달려요? 요 가늘인 요 요 나무에 이렇게 가늘인 요 줄기에 덩굴에 요렇게 많이 올망졸망 요 한번 보세요. 그죠? 숫자가 말도 못해요. 줄기, 잎, 뭐 이거 알 모두가 훌륭한 약재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정말 많이 달렸어요. 잔잔하니. 예, 또 콩의 원조인데 효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허약한 몸 골다공증 해독작용 노화억제 간 기능, 뼈 건강, 산후 회복, 골다공증, 현기증, 면역력 증진, 피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특히 요 잘 연글은 씨앗은 시력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 10에서 30g 네, 다리에 드시면 되고요. 또 이 알은 환 또는 가루 대추, 황기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꽃은 콩 종류는 돌콩이나 돌팥이나 보라색 꽃을 피고요. 돌콩 보라색 꽃을 피고요. 콩 종류는 보라색 꽃이고 팥 종류는 약간 노란색 빛의 꽃이 피우죠. 요 잘 연근 요 요것은 요 알은 시력이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 와 요 양지 바른 데인데 정말 많이 달렸어요. 푸르게 지금 익으면은 그 껍질은 노랗게 색깔이 드러나겠죠. 지금 푸르 이 잎도 아직 푸르고 요 꼬투리 자체도 푸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어요. 아주 요 줄기는 여려요.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개체를 달고 이렇게 있어요. 여러분 와 진짜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. 콩의 원조인 돌콩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